자, 이번 리플레이는 제 리플레이고요. 맵은 엔스크라는 맵의 조우전이에요. 소대 플레이하고 있고요. 엔스크 조우전은 다른 조우전들에 비해서 그나마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맵 중에 하나예요. 그나마. 왜냐면은 맵을 좀 건드려놨어. 밸런스가 아주 잣같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좀 적당히 나쁘지 않게끔 맵을 만져놨어요. 운영자들이. 그게 뭐냐면은 왜 초가 안 가냐? 여기 원래 보통 이 맵에 이 D4 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차체를 가리고 포탄만 내밀고 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원래 이 엔스크란 맵은. 근데 조우전에서는 여기 구멍이 막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손을 봤어. 그나마 밸런스가 좀 맞는 조우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초반에 아군 500이 운전을 잣같이 해가지고 빡쳤고요. 제가 리플레이 보내려면은 제 유튜브 가시면은 유튜브 대문에 리플레이 이메일 주소가 써 있습니다. 그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 제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사이트에서 의욕 쳐도 나오고요. 아니면은 제 이거 트위치 방송국 채널 메인에 유튜브 가는 링크 버튼이 있습니다. 구멍 막혀있죠. 저 구멍이 뚫려있었으면은 북팀이 엄청 유리하겠지. 구멍이 막혀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잡혀있는 맵 중에 합니다. 조우전 일부러 차체 끝트머리 살짝 보여줘가지고 저한테 실수를 유발하는 거. 근데 지금 센츄리온이 딴 데 보고 있기 때문에 카나본이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나와서 쏜 거고요. 또 딴 데 보고 있지 계속? 쓸 수 있죠. 카나본이 지금 사이즈가 떡볶이 같아가지고 떡볶이 특유의 동작이 있어요. 포탑과 차체가 동시에 안 움직여요. 떡볶이들의 특징은 포탑이 움직일 때는 차체가 안 움직이고 차체가 움직일 때는 포탑이 안 움직여요. 그냥 무빙 하는 것만 봐도 아 저 새끼는 떡볶이구나. 통곡 양각 잡아야죠. 이런 통곡 같은 탱크는 라인을 밀고 들어오면 안 돼. 혼자서 이런 식으로 양각 잡히기 때문에. 통곡이 지금 실수한 거예요. 아군들이랑 같이 라인을 밀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혼자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라인을 버티기 위한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라인이 밀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렇게 양각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. 통곡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. 깨워서 잡아주고. 무리할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맵 자체가 조우전이고 아군이 지금 베이스 쪽 그 점령 지역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 오히려 점령지를 밟았다 풀었다 밟았다 풀었다 하면서 적들을 유인하는 게 좋아요. 적들은 개활지에 다 박혀 있으니까. 더 베스트는 지금 원래 점령지 밟는 게 제일 안전하면서도 베스트 플레이예요. 근데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점령성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접경지 받는 플레이 안 하는 거고요. 원래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 전략은 정문지를 받으면 돼요.
잡념질 밟으면 적들은 어쩔 수 없이 지지 않으려고 숨어있던 적들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. 나오는 적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으면 돼. 근데 나는 딜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더 딜을 할 수 있는 상황, 이 상황에서 굳이 그런 플레이 안 하는 거죠. 스프로키 개꿀. 스코지가 지나가면은 저 기차 사이로 쏠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가버렸어. 나왔구요. 카나원이랑 지금 오토족삼의 아군 소대원이 지금 갇혀가지고 SS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자. 제가 아 이제 개도 씹혀. 한 명 잡아 죽여요? 저도 지금 오토수담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. 오토수담이 연속 3발 클립을 쏘는 탱크라서 첫볼에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. 왜냐면 나도 지금 두발 맞으면 죽는 삐라서. 이제 한발 클립 남았죠? 클립 다 샀죠 이제? 저 오토수담이 저 개사기 탱크야 저거. 3발 클립을 쏴 헤비가. 그 탄 간격도 되게 짧아요. 길지도 않아. 엄청 빨리빨리 쏴. 8티어인데 개사기야. 방금 결과 창이고요. 엔스크 조우전에서 결국은 조우전은 뭐냐면요. 아 여기 뭐 별로 좋지 않은 말이 써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요. 결국 어떤 맵이든 조우전은 그 점령지를 먹는 팀이 이기게 돼 있어요. 이 맵에서 지금 이 리플레이에서는 결국 우리 팀이 점령지를 먹었고 적 주 병력들을 싸먹어가지고 이득을 많이 취한 상황에서 이득을 계속 굴리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. 무리할 필요가 없지. 점령지를 우리가 먹었는데 뭐하러 우리가 막 적들한테 몸을 대줍니까? 적들이 오게끔 유도한 다음에 그 시가지 이득을 챙기면서 최대한 건물 원패물 끼면서 적들이 오는 적들을 싸자먹는 플레이가 좀 돋보였던 플레이여서 제가 리플레이 저장한 거고요. 135,516 크레딧에 경험치는 11,204 경험치. 이것도 무슨 이벤트 깼나 본데? 이게 한 판 이겼다고 해서 이런 만 단위 경험치가 안 받는데 능력자라서 채권 하나 받았고 직접 딜은 4,383 딜, 스팟 딜은 1,436 딜.